안녕하세요. 뉴럴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컴파이 UI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인 커스텀 노드 설치와 워크플로우 이용 방법,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본 컴파이 UI를 실행하면 이렇게 기본 워크플로우가 나타나요. 가장 우선 할 일은 컴파이 UI 매니저부터 설치하시면 좋아요. 컴파이 UI에서 추가적인 확장팩이나 노드들은 모두 커스텀 노드 폴더에 넣어주시면 돼요. 컴파이 UI 매니저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도 상관없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압축 파일을 복사해서 압축을 풀어서 이용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깃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깃을 설치해서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깃을 설치하고 나서 탐색기에서 커스텀 노드 폴더로 이동한 뒤에 주소창에 cmd를 입력해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 주세요. 여기서 git, 클론, 주소를 입력하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확장 노드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제 매니저를 설치했으니, 매니저 내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컴파이 UI를 종료 후에 다시 실행해 주세요. 이제 매니저 버튼이 활성화되었어요.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인스톨 커스텀 노드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추가하고 싶은 노드를 검색해서 설치할 수 있어요. 노드뿐만 아니라 각종 모델들도 이곳에서 검색하고 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제 워크플로우를 불러올게요. 워크플로우는 이미지로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JSON 파일로 제공돼요. 이전 영상에서 사용했던 워크플로우를 받아서 불러볼게요. 워크플로우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불러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워크플로우를 불러올 때 이렇게 없는 노드가 있을 경우 빨간색으로 미싱 노드라고 표현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매니저에서 인스톨 미싱 커스텀 노드를 클릭하면 매니저 DB에 있는 커스텀 노드일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목록에 표시돼요. 여기서 하나씩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할 수 있어요. 전부 설치했으면 컴파이 UI를 재시작해 주세요. 리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재시작을 눌러도 되지만 콘솔 실행을 직접 중단 후 재시작하는 게 편해요. 다시 실행하면 설치한 커스텀 노드에서 사용하는 모듈들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실행돼요. 많은 노드들을 설치한 만큼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노드들을 전부 설치했으면 이제 모델들을 설치해주면 돼요. 특별히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고 빨간색으로 표시만 돼요. 자세히 보시거나 콘솔 창에서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면 편해요.
체크포인트의 경우에는 CVTi 같은 곳에서 검색해서 다운받고 모델 체크포인트 폴더에 넣어주시면 돼요. 나머지 일반적인 모델들은 매니저에서 검색해서 쉽게 추가할 수 있어요. 하나씩 검색해서 설치해 줄게요. 이제 다 설치했으면 이미지를 불러서 워크플로우를 실행해 줄게요. 해당 커스텀 노드를 전부 설치했는데도 빨간색 오류가 표시된다면 이런 식으로 임포트 페일드 상태로 노드를 못 불러온 경우인데요. 위쪽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렇게 특정 모듈이 없다는 오류예요. 이럴 때는 실행 폴더에서 주소창에 cmd를 입력해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직접 설치 명령어를 적어서 해당 모듈을 설치하면 돼요. 설치 후에 다시 실행하면 노드를 제대로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컴파이UI에서 워크플로우를 불러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게 기초 내용과 노드들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